순이야, 일어나. 순이야, 순이 오늘 점심 당번이에요. 저녁이랑, 아 아침이죠? 아침 점심. 어머, 팬티만 입으셨네요. 거긴 아침일게요. 확실히 순이시다. 아, 바지세요? 아, 확실히 순이처럼 또 아래를 하이힐 좀 하셨네요. 순이 씨 오늘 아침 잘 해주세요. 오늘은 좀 서양 스타일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순이 씨 드디어 아침이 완성되었어요. 오늘의 건강식. 오늘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까 10시에 일어났었죠? 네. 그럼 53분. 자, 빵과 오늘은 비싼 초콜릿을 먹게 되었어요. 시나메가 사놓고 한 번이라도 먹으면은 같이 사는 걸로 공갈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얼마죠? 5만 원이요. 어디? 사려면 카카오 거의 9%에서 3,000원을 살 수도 있는데. 그냥 뭐든지 수제가 좋은 시날매예요. 그런가 봐요. 오늘 약간 효원인데? 순이가 에? 아닌데? 순이는 어떤 애인데? 그 순이 너는 넌 어떤 애니? 효원이가 절을 깔 때는 조효원이 되는군요. 아, 순이는 신종을 안 까는구나. 이제 순이를 데리고 학원을 갑니다. 순이는 무언가에 푹 빠지면 앞날이 없는 애예요. 제가 후딱 나갈 준비를 100%를 싹 하고 순이야 가야돼 하면은 오오오오 하고 후딱 나갑니다. 이제 저희가 아침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갖자. 학원은 밤에 운영하니까 해서 낮에는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데 저는 다 했거든요. 공부엔 끝이 없지만 오늘은 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순이를 닦달하도록 합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가야 돼. 가자. 뭐 했어? 재미없는 클래식 공부했어. 자, 빨리 가자. 옷 입고. 언니는 이제 외투만 입으면 가. 순이는 어떤 상황이야? 나도 외투만 입으면 갈수 있어. 다 했어. 속옷 뒤에 외투만 입는 여자야? 순이? 아, 위에 이거 티셔츠 입어야 돼. 자, 5분 안에 나갈 거야. 5분 너무 빡센데? 순이 이제 안무 짜야지, 내일 안무. 안무 짜는 거 싫어? 안무 짜는 게 싫어? 아니, 너무 좋아요. 순이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이 옷은 항상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도 꿰맸어요. 순이야, 이제 모든 걸 미련을 버리고 나가자.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순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이는 언제 올까요? 순이는 뭔가 딱 이렇게 일하고 컷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신중한 편이에요. 아마 순이는 올때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엄청 부스락부스락부스락 거리면서 헐레벌떡 온 것처럼 오지만 얼굴은 평온합니다. 순이가 나옵니다. 그쵸? 딱 봐도 걸음이 엄청 빠르죠? 마스크에서 석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럴 땐 이제 구충제 먹어야지. 석유 냄새 나면 구충제. 아. 난안 나는데? 도착하자마자 샌드위치. 너무 배고파. 맞습니다. 순이. 지금 순이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는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하는데요. 순이는 깜짝이야. 연습실이 너무 깨끗해서 반이 납니다. 이게 다 순이의 능력이에요. 순이의 능력. 순이가 청소를 할때 순이의 책상을 한번 관찰해 볼 건데요. 프로그램 개발자처럼 애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든 제품을 이용하면서 최첨단으로 일하는 멋있는 여자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이가 홍콩에서 산 한글 타자가 없는 알파벳만 있는 에어 맥북이에요. 근데 보시면 D가 없어요. D를 많이 누르는 친구고요. 너니? K를 많이 누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이패드입니다. 그리고 순이가 사랑하는 아날로그틱한 마우스.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맥 아이디. 저는 이 비밀번호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순이가 일하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이는 이 키보드를 이렇게 아이패드와 쓰고요.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3월에 굉장히 스케줄을 썼습니다. 4월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현재 4월 16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깨끗함죠? 이걸 뭘 했어요? 시간표를 뭔가를 그렸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순이의 하루를 한번 좀 볼까 봐요. 일단은 잠을 잡니다. 새벽 2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듣겠대요. 아,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강의를 듣고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를 한다는데 이거 두 개는 본 적이 없고 식사만 했습니다. 출근 준비합니다. 바디 컨디셔닝을 받아요. 저희가 유진 씨한테 바디 컨디셔닝 받고 있습니다. 출근을 한대요. 청소를 하고요. 약간 이게 다 이쪽으로 약간 간 느낌이죠? 수업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는 항상 여기 정도에 있는데 학원 업무 봅니다. 수업합니다. 이건 금요일 스케줄러인 것 같네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플래닝도 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순이의 자리는 똑똑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책상이네요.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저녁시간이죠. 저녁이군요. 저희 하루가 후딱 가네요. 너무 빨리 갑니다. 자, 오늘의 도시락. 오늘은 순이가 또 당번이었죠? 네. 준경이다. 안녕하세요. 준경아 안녕. 준경아 안녕. 오늘 할머님 모시고 소풍 외식 왔어요. 제가 이렇게 먹고 싶어서 테이블 샀고. 너무 예쁜데요? 지금 또 이런 배운 여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순이야, 우리 이제 밥 먹을까? 순이는 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 밥 다 먹고 배 안 불러요? 이제 좀 졸려요. 이 닦았어요? 아니요, 아직 안 닦았어. 오늘 순이의 의상 포인트는 일어나야 멋있는데 그 모던한 그 프랑스 프랑스 같은 이 무심하게 부츠와 순이 오늘 블랙 앤 화이트 입으셨네요. 나름 그러면 정장을 입으신 거잖아요. 네, 요거 두 개는 사진 찍으려고. 순이 씨 협찬 받으세요? 네. 어머. 아니 너무 감격부량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 얼굴 빨개지잖아! 인스턴트 펑크 로고 네. 제대로 보여주셔야죠. 순이 씨 오늘 혹시 브라 했어요? 아 네. 두 개나 했어요. 순이는 원래 노브라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인스턴트 펑크 브랜드 홍보 잠깐 할까봐요. 우리 인스턴트 펑크 협찬 받았으면 인톡톡히 하셔야죠. 위아래가 인스턴트 펑크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인스턴트 펑크는 근데 브랜드 컬러는 약간 이 민트와 하늘색을 네. 조금 섞은 듯한 이 컬러를 뭐라고 할까요? 이 민트라는 컬러는 항상 좀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효원 씨가 생각했을 때 민트는 초록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죠? 와 진짜 신기하다.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효원이랑 저랑은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그 데님 청코트 저 맨날 입고 다니는 거 뭔지 아세요? 네. 거기서 처음 이거를 샀을 때 사면서부터 너무 홀딱 반했어요. 아 처음에는 않은... 내돈내산 하셨구나? 그럼요. 여기에는 네. 순이 스타일의 옷이 많고 너무 많아요. 뭐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섹시함이 있습니까? 유니크한 유러피안 스타일의 오 태희야! 그 인스턴트 펑크라는 브랜드는 정말 유니크한 것 같다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브랜드입니다.